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휠체어는 수동과 전동으로는 아니죠. 이 수동 휠체어는 가볍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고 이 전동 휠체어는 타인의 도움 없이 장거리 이동도 할 수 있다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면 수동과 전동의 장점을 모두 발휘하는 휠체어로 바뀐다고 하는데요. 무엇일까요? 목소리 들어보시죠. 전동하고 수동의 장점들 다 갖고 있어요. 수동의 장점이 제일 가볍고 타인이 도와주거나 계단 같은 거나 그런 걸 도와주거나 차에 실기 편하잖아요. 이 동력 보조장치도 차에 실 수도 있고 비행기 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장점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런 전동에서도 그런 장점들이 있거든요. 동력 보조장치도 그런 전동의 장점이 3-4km 이상의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없이 저 스스로 다닐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이런 제품들이 이용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거든요. 근데 이런 지원 제도가 아니면 실질상 구매하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만약에 지원된다 하더라도 지원 품목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적고 동력 보조장치가 아직 지원이 많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확대해줘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장애인 당사자가 필요한 것들로 살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